울란바토르에 돌아왔는데 길가에 옛날 기차들이 있다. 이곳에는 1938년 몽골의 철도가 처음 놓인 이래 사용했던 기차들이 전시돼 있다. 몽골의 철도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철도 박물관을 찾았다. 1949년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국경지역 나우시키까지 철도가 개통되면서 몽골과 러시아는 철도로 연결됐다. 1976년에는 모스크바까지 노선이 연장돼 몽골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길이 열렸다.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이 길을 따라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아, 그 사이였으니까 SM이니 두층 대회 다르니 두치이튼 자도주 들을 때 디딜 바스 얘기는 아수다 야릴지 아, 들은 어떠어 바스 서동스로 바스 인게 갈트릭 네게 인게 정보로 인게 서동스 후르틀 인게 갈트릭을 양도 야마르게